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사 서술과 역사 이해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남색책 59페이지 보세요. 자, 흔히 역사는 과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로서 역사는 이미 사라진 것이며 되돌릴 수 없으며 우리가 이제 과거를 알수 있는 것은 남겨진 기록,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과거에 대한 기록은 남겨진 기록이 상당히 이제 역사학습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역사에 대해 대부분 지식은 이 남겨진 기록을 바탕으로 이걸 역사가가 해석을 해서 서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그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그 역사 교육에서 어떠한 역사 서술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역사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가는 당연한 관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역사 서술을 통해서 역사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관심이고, 그때 이제 역사 교수 학습 방법을 매개의 수단인 역사 교과 서술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런 이유다. 자, 역사 교과서는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는 이야기체 내러티브로 때때로는 분석적 설명으로 서술된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의 서술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지금 내러티브하고 분석적 설명 방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전자는 역사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모사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자는 이제 내러티브 기술적인 거야. 기술적인 거. 물론 약간의 원인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후자는 사건의 의미를 해석 평가를 더 크게는 시대 모습을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분석적 설명 방식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원인이 뭐고, 그 사회적 원인이 뭐고, 좀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거고, 내러티브는 뭐죠? 좀 약간 상대적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방식을 서술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러티브의 부활이죠. 이 내러티브의 부활은 어떤 거냐? 자, 이게 내러티브가 예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통적인 역사 서술 방식은 내러티브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학이 꼭 뭐가 됐어요? 역사였고. 그냥 남한테도 내러티브 역사 서술 방식으로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근대 역사학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내러티브가 많이 비판을 받게 돼. 특히 신사학 계열의 학자들로부터. 왜냐하면 이게 비과학적이고, 역사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비판을 받고, 특히 사회사에서는 역사학의 주류가 되면서 되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구조와 그것을 결정하는 물질적 조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정통적인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작과 전개, 반전, 결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 구조사를 서술한 거는 개별 사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서술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접합하지 않다, 역사 소설에. 이런 것들이 흐름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회과학적 양적 방법론이나 그 패턴, 법칙, 이런 것들을 추구한 학문적 역사 소설 때문에 그 내러티브가 더욱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와 신사학 때부터는 과학적 역사관이 포함되죠. 과학적 역사관은 그 역사에 뭘 받아들인 거죠? 사회과학적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그 했는데, 자, 이런 그 과학적 역사가의 믿음도 이제 20세 후반에 들어가면 조금씩 비판이 되게 돼요. 그 대표적인 마르크스의 뭐예요? 물질주의적 결정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의 그 사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이념, 그다음 문화적 환경 조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도, 뭐냐면,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이제 하죠. 하여튼, 그 당시 물질 결정론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서, 그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물질적 기반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인간의 의지, 행위, 집단적 간행, 가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구조에서 뭘로 모아지기 시작하냐면, 개인으로 모아지게 돼. 역사 서술 방식이. 그러면 구조는 분석적 방식이 상당히 접합하죠. 개인을 서술하면 분석적 서술 방식이 접합할까요? 나 개인, 하나의 개인을 설명하는데 뭐 원인이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시작과 전개, 반전, 결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냐면 명확해지죠. 그래서 내러티브가 이제 부활되기 시작해요.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이제 사회사 태조와 문화사의 등장과 함께 다시 이제 사학사에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근데 이 내러티브가 부활했다고 해서 내러티브의 문제점이 아예 없어진 거 아니에요. 비판이. 많은 비판도 있고 쟁점도 되고. 자, 그중에 내러티브의 이제 그 대표적인 비판이 뭐냐면 과학적이지 못하다. 설명을 과학적이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못하. 설명은 뭐죠? 원인과 결과죠.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 인과관계를.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는 물론 인과관계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근데 인과라는 것은 과학적 인과관계 아니죠. 예. 그리고 인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죠? 이러고 사건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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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기술이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내러티브에서 인과라는 것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전에 있었던 사건이 후에 그냥 있었다 이런 거야. 예전에도 그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본 심화 강의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기본 심화 강의에서 얘기한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0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했더니 합격했다. 이게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인과관계? 아니죠. 10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근데 내러티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전후관계가 혼돈되고 단순히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보통 내러티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를 과학적 인과관계와 그 뭐냐면 좀 이렇게 구분시켜서 뭐냐 인과적 요소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내러티브도 나름대로 설명력을 가진다는 또 주장도 있어요. 또 반론으로 재반론으로 뒷장 넘어가서 자 내러티브를 옹호한 사람들의 입장 뭐냐면 내러티브는 상황에 대한 모사에 대해 통해 사건과 인과적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고 또는 인과적 연결이 부족하더라도 내러티브 구성하는 항목들을 필연적으로 조건 연결해서 사건의 계속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의 이제 주장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러티브의 문제점, 비판점 두 가지 쓰시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계 동향과 관련돼 갖고 그 내러티브가 과학적이지 못하면 설명가 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묘사에 치중돼 있고 그다음에 또 마치 인과관계 전후관계 혼돈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그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러티브의 논쟁에서 좀 본질적인 모습들을 좀 보자. 이때 내러티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와 비교해서 이제 볼수 있냐면 분석적인 어떤 설명 방식과 뭐냐면 비교해서 볼수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에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역사 속의 인물, 의도, 행위들이 강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술하죠.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드리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했다. 이때 주체는 누구예요? 필립 2세죠. 인물이다지는 의도가 강조하고 근데 똑같은 기술이라도 사건이라도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죠. 16세기 때 베들은 지중해를 건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드리드로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했다. 자, 이런 것은 16세기 베들이 늦게 도착한 것은 인간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구조적인 요소죠. 이거는 분석적 설명 방식이야. 원인을 제시하고 그 밑에 이제 구조를 제시하는. 그다음 똑같은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브라운이 돌을 던져서 그 유리창 깨졌다. 이렇게 얘기해봐. 서술. 이때 주체는 누구예요? 브라운이죠. 그러니까 브라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개인의 의도가.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유리가 약했기 때문에 유리가 깨졌다. 이건 뭐야? 인과적 요소죠. 과학적인.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구조적 요소를 강조하는 그 분석적 설명 방식과 예. 이에 반해서 인간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네르트 설명 방식의 어떤 서술 방식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결론이 이렇게 내죠. 내러티브는 구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사건을 이끌어내는 행위 주체 인간의 초점을 맞춘 서술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초점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뭘 설명할 수 있죠? 문화사 같은 걸 등장 뭐냐면 설명할 수 있죠. 제대로. 자, 그렇다면 그, 이 내러티브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고, 그럼 역사학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역사학계도 이제 그 역사 교육의
역사학과에 마찬가지로 역사교육도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그 앞에 이제 문제점은 역사학계의 문제점이에요. 네러티브를 이제 받아들일 때 역사학계 문제점이고, 여기에서 문제점 뭐야? 역사교육학계의 문제점. 네러티브 받아들일 때. 첫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자, 역사학계에서 문제의 핵심은 네러티브가 과연 학생의 역사 이해에 촉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대단히 설명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묘사를 통해 사건 간 인과적 관계도 보여줄 수 있고, 아 잠깐만 제가 뒤에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소설이나 전기 같은 내러티브를 읽고 토론하면서 해석과 분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앞에 이제 그 내러티브가 역사 이해를 촉진시키는 이런 문제점 제기에 1980년대 들어오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 연구를 해보니까, 학생들 흥미도 촉진시킬 수 있고, 역사 소설이나 전기 같은 내러티브를 읽고 해석과 분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설민서 강사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설민서 강사의 그 말을 듣고 역사적 그 말, 얘기를 듣고 크게 공감할 수 있는 건이 사람이 뭐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러티브, 이런 내러티브 방식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역사학에 도입할 때이 배경과 효과가 뭐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워두세요. 자, 첫째는 내러티브가 이제 역사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친숙한 역사 소설 형태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는 역사 고유의 개념이라 할수 있는 다른 시대의 장소, 사건들의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내러티브는 구체적 인간 행위와 그 의도, 결과를 담아서 인간 행위를 촉진시키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동들이 내러티브 사건의 전후 관계를 통해 역사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거 애워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역사 학습의 문제점 또. 그래갖고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이 배워야 되는데, 이첫 번째가 뭐냐?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뭐냐면, 너무 이제 하이트가 지적한 건데,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선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건을 선언화시키는, 과거 권위 주체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 공상적 꾸민 현상.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내러티브.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점이 있어.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으니까 좀 보면요.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자, 그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라는 것을 애워두셔야죠.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는 뭐야?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압도하는 현상이야. 이 정의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보통 내러티브는 그 뭐냐면 얘기가 내러티브만 얘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러티브 얘기하면 그 설명적인 어떤 텍스트보다는, 설명적 얘기보다는 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어. 네거티브 얘기하면, 아, 이게 좋다, 맞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 이게 나라는 주체를 드러내잖아. 1인칭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관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비판도 불러일 수 있고. 그래서 좀 상황은 설명적 텍스트보다 뭐야? 객관화시키고, 뭐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비판적으로 익힐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근데 내러티브는 또 양면이 있어. 왜냐면 만약에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뭐 인기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그대로 믿어버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민석이 얘기하잖아. 설민석이 얘기한 거는 이게 거의 팩트가 아니어도 뭐야, 그대로 믿어. 근데 그걸 지적하잖아요, 교수들이. 그럼 교수들 욕할까요, 설민석을 욕할까요? 교수들 욕을 하죠. 너가 얼마나 잘났냐 하면서. 괜히 지가 뜨니까 이제 견제심리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죠. 예. 그게 네더티의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 대중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또 믿어보는. 그래서 마치 설민석이 얘기한 것이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잘 꾸며진 것처럼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면 제가 이제 요게 얘기하는 게 설민석이 보지 않으니까 안 보겠죠,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설민석이 이제 어쩌다 얻어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경종이라는 왕이 있죠. 경종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자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 경종 고자서 이렇게 했는데, 경종 고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시비시 했잖아. 그래서 왕이 오는지 2년 만에 죽고, 또이 사람이 또뭐 영조를 왕세자 책봉했잖아. 젊은 나이에, 부인도 젊은데, 왕자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얘가 고자기 때문이다. 왜 고자가 냈냐? 거기 보니까, 이제 설민석 얘기야. 저기 장희빈이 그 어머니죠. 장희빈이 독약을 먹을 때, 그 경종의 부다를 잡고 흔들면서, 너도 네 아비처럼 이렇게 노느니, 그냥 부다를 가만히 놔두면, 부다를 막 흔들어갔기 때문에, 부다리 그때 공안이 터져가지고, 고자가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 대중들은 쉽게 공감이 되죠. 설민석이 얘기했잖아.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잖아. 근데, 학자들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왜냐하면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야사에 있는 내용인데, 주로 이제 기독이 이제 어디냐면, 노론계에, 당서에 있는 거야. 노론 애들 쓴 얘기 있는 거야. 근데 노론은 장희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남인 측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장희빈에서 좋게 서술할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술한 거야. 고자가 그 경정이 고자인지 안 고자인지는 우리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근데 마치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게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는 진실들을 마치 믿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궁금하니까 경종 고자 해가지고 막 네이버를 막 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신을 내세움으로써 많은 또 비판도 다양한 견해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야. 이게 내러티브의 또 양명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의 이데올로기 권위적인 측면도 주목할 필요 있는데, 이게 하이트가 지적한 건데요. 내러티브는 그 형태가 특정 문화와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서열하는 경향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영화 300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영화 300. 자, 영화 300 보면 스파르타와 이제 아테네의 이런 연합군들과 그다음에 페르시아 싸우는 얘기를 다룬 거냐, 페르시아 전쟁을. 근데 페르시아는 뭘로 구성, 악의 제국을 만들었죠. 예. 크세르크세스는 완전히 미친놈이야. 완전히 악마고. 근데 이에 봐 싸우는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 군인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 사람들, 레오니다스는 뭐야? 뛰어나고 용맹 있고 그러잖아. 결국에 승리했잖아. 물론 승리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묘사 과정에서 그리스를 대표하는 서양은 뭐냐면 상당히 뛰어나고 용기가 있고 정의적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그걸 공격하고 있는 페르시아는 뭐야? 악마, 악의 근원이죠. 자, 악과 선의 대립이죠. 결국엔 페르시아는 좀 하이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좀 선진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누가 이긴 거야? 그리스가 이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어떤 전제주의가 싸워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그 서양의 그 이데올로기 있죠. 이런 것들 그대로 계승한 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도 비판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난 도덕적 판단을 옮기는, 서양은 좋고 뭐야? 동양은 나쁘다. 페르시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공상적 꾸민이라는 게요. 네, 이 공상적 꾸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실과 그 거짓의 홍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한다고 해줘. 은근슬쩍 이게 뭐냐면 전달 방식에 사람 따라 이 공상적 꾸민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과 이게 뭐냐면 그 사실인 것 같지만 뭐냐 그 안에 약간의 팩트가 좀 틀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자의적 진실성 부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거짓말이고 문학이고,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사실 바탕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홍용이 있어. 거짓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라톤 기원 뭐예요? 거기에 이제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마라톤 평원에서 싸우다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군인이 열심히 이제 전령사가 이제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 우리 이겼다 하면서 죽잖아. 그래서 그 권위를 따져서 마라톤이라는 그 뭐냐면 경기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팩트를 가공해서 거짓을 갖다 붙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진실은 뭐냐면, 자,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한 3만 명 정도 쳐들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테네에서 자기 혼자 이제 좀 싸우기 버거우니까 그 스파르타에 구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령사가 열심히 뛰었어.
그래서 거의 200km 넘는 240km를 2일 동안 주파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 도와달라고 전달했어. 근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축제 기간이야.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다시 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군이 이제 그 2차 페르시아 아니 페르시아군이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 때두 방향에서 왔죠. 하나는 마라토 평원에 그 상륙했고, 이지는 어디로 갔냐면 해구 그 배를 타고 아테네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바다 쪽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공격해 온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아테네군은 수가 적잖아. 그러니까 고민해갖고 이제 그 당시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일단 육지로 들어오는 마라톤 평원에 오는 상륙한 병사를 막고, 이들 물리치려면 곧바로 병력을 빼갖고 아테네 해안가를 방비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이겼죠. 그럼 병력을 어떻게 해? 빨리 빼야겠죠. 그때 이제 중장보병을 있는 30kg 무거운 중장보병 그 육중한 그 그리스 아테네 병사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30km 정도 뛰어가지고 그 아테네 해안가에 도달하니까, 그걸 본 페르시아 해군이 아 이거 상륙해서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에피소드 두 개예요. 그두 개가 이제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테네 그 뭐냐 올림픽을 할때 쿠베르탄 그 남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 올림픽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요걸 그대로 채용하면 안될것 같아. 왜냐하면 그 올림픽은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죠. 그렇잖아. 근데 평화의 상징인데 이거 좀 약간 군사적인 거고 있고 약간 전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좀 완화된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테네 마라톤 전투에서 그 전령사가 그 앞에 비교를 딴 거죠. 열심히 달렸어. 그래갖고 전달해서 우리 이겼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냐 두 번째 사건인 그 중장보병 그 그리스인들이 열심히 달린 거야. 두 개가 혼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얘기야. 그러니까 팩트지만, 아니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플러스된 거죠? 판타지가 플러스된 거죠.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상적 꿈이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팩트를 그 다음에 전달하는 사람이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50% 거짓말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공상적 꿈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학생들이 내러티브 활용에 유용한 자료를 모으고 관련성을 파악하면서 역사를 이해하고 노력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개념과 공상을 역사 사실과 뒤섞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에 관련된 내용들 그 얘기할 때그 일부 책에서는 이것도 또 그대로 실려 있어. 그저 세계성이 마치 이게 뭐냐면 그거 사실 그 아주 100% 패턴처럼 실렸는데 그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자, 하여튼 있고. 자, 이거 그래서 세 가지 애워 두셔야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 이게 있고, 두 번째가 특정 문화의 집단의 중요성, 서열화. 그다음 세 번째 공상적 꾸민. 그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언급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다음에 내러티브에 둘러싼 논란은 서술형식만 가리는 게 아니야. 내러티브라는 건 서술형식뿐만 아니라 사고 양식이기도 하고 인지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이 갈색책에 보면. 그래서 브로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임적 어떤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방식을 둘을 나눠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은 영역 중립 인지론이에요. 설명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영역 고유 인지론이에요. 이해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 뭐냐?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은 형식적 수학적 체계 서술, 그 다음 개념 범주화를 기초를 하고 있고, 이론과 분석, 논리적 증거, 추론과 가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라다임 사고 양식이 이제 그런 수학이나 과학에는 되게 적합해요. 그리고 이게 영역 중립인지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파라다임이 뭐죠? 일단 파라다임이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처음 제시한 건데, 역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지식의 형성 과정을 볼때 지식의 형성 과정은 양적인 누적을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질적인 계기를 통해서 단계별로 형성된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그 천문학에서 처음엔 청동설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지식의 형성인데 청동설을 가지고 양쪽 누적됐어. 근데 지동설이 갑자기 주장하면서 180도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한 단계 도형돼서 종전의 지식은 다 부정되고 뭐야? 지동설과 관련된 이제 뭐냐면 지식이 형성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누구야? 뉴턴이 뭘 줘요? 만유인 법칙을 제시했죠. 근데 막 그래서 이 관련된 지식이 축적되다가 갑자기 또 뭐야?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자, 아인슈타인. 또 이게 뒤집어 보고서 관련된 지식이
누적이 되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양적인 누적을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계기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역 중립인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이렇게 단계 성장할 때 이게 양적인 변화가 아니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연령에 따라 어떤 특정한 시점에 넘어가고 이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인간의 의도, 행동, 그 과정을 보고요. 이게 좀 반대적인 거죠. 주로 이야기, 드라마, 역사 서술 적용되고 행위의 맥락 속에 인간의 의도를 서술한다. 그리고 맥락에 민감해서 그 특정한 사람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시간적이다 등등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암기할 것은 뭘까요?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양식 이거 그 자체를 물어볼 수 있죠. 이게 빵꾸 틀려서 이게 가가 뭐고 나가 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좀 어렵게 나오면 뭐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 그러니까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뭐냐면 각각의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이 뭔가. 그래서 내 그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 형식적 수학적 체계 서술 범주와 개념적인 기초를 초점 맞추고 근데 네거티브 사고 양식은 뭐야 인간의 의도 행동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가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 양식으로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네거티브는 앞에서 언급한 역사 사고 특히 학생들 인지 발달 단계는 피아제 이론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그 피아제 이론과 관련된 게 있다는 것이 뭐냐면 피아제 이론을 반영했다는 게 아니라 피아제 이론을 반발하게 나온 게 뭐예요? 네거티브 이론이에요. 예, 영역 그 고유 인지론자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네거티브 사고 양식은 피아제 보편적 지식의 재구성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영역 고유의 지식의 재구성 이론적 바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예, 그래서 파란 책이나 그 보면 8장 내용 있죠? 그 부분에 있는데 그냥 파란 책 내용 할 때 같이 해볼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지금까지 쭉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들 형성 평가 문제를 찾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자 형성 평가 문제 가지고 왔어. 아유, 이게 패드로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 제가 나이가 먹은지 몰라도 정통적인 방식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5번 문제 해볼게요, 5번. 4페이지 5번 문제 보세요. 이거 지금 강의를 요번에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인가 내후년에 계속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2년이나 1년 후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말씀드리자면 자, 이게 문제 지금 형성평가 지금 불고 있잖아요.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교재는 좀 바뀌어지거든요. 또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2년 동안은 여기 역경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 문제를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페이지 수가 그 뭐냐면, 변하더라도 문제의 그 번호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지 수보다는 문제 번호 있잖아요. 그걸 불려드릴게요. 그게 찾기가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니까. 자, 그러면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내러티브는 역사학습에 활용되는 경우에 효과도 있지만, 자, 학습 효과가 뭘까요? 이거 아까 처음에 네 개 외운 거 쓰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친숙한 역사 형태다. 그 다음에 역사의 고유 개념이 다른 시대, 장소, 사건들의 이해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인간 행위와 의도, 결과를 담으로써, 인간들의 경험을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네더트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통해서 역사적 인간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맞죠? 예. 그거 네 개 꼭 외워주시고요. 자, 밑줄 친 니은의 원인을 한 줄 이내 쓰시오. 자,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마치 그 역사 사건의 실체적 정확성 압도하는 형상. 그 경정 고자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 그래서인데 이거는 뭐냐? 그 아까 네더티브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네더티브는 그, 권위 있는 하자가 많았던 거는 어떻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인칭 시점의 내러티브로서 목격자의 진실성, 하자의 권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로 권위가 없거나 욕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믿지가 않아. 우리가 이제 그 느낌,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 우리가 MB가나 박근혜가 말하면 믿어요? 절대 안 믿죠. 그 팩트를 얘기한다 해도 안 믿어. 근데 이게 있어. 양극단적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6번을 볼게요. 자, 학생이 내러티브 활용하는 유용한 자료를 보고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때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이 역사시 사실과 뒤섞이는 거야. 아까처럼 영화 저희 뭐야 마라톤 전투처럼.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공상적 꾸밈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칭도 외워둬야 되고요. 공상적 꾸밈이 뭔가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 뒤섞어 버리는 경우, 이렇게 외워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한번 나올 것 같아, 내 생각도. 자, 그 다음에 있고, 요 부분은 이제 했고, 53번 문제 볼게요. 53번. 자, 다음 기획의 배경의 역사연구 분석 대상의 측면에서 서술해보고 니은의 학문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과 니은의 이제 그 뭐냐면 네거티브 문제점 각각 서술해보고 이 네거티브 옹호하는 사람들의 방방 내용을 각각 기술해보시오.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좀 주의해서 볼게 뭐냐면 초점이 약간 역사 교육 쪽이 아니라 역사학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네거티브는 역사 교육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학에서 둬야 되는 것이 역사교육에서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0세기 중엽부터 내러티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왜 쇠퇴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분석 대상이 달렸긴 해. 이제 인간이 아니야. 뭐죠? 사회 구조, 개별 사건보다는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을 강조하게 돼. 물질 조건. 근데 내러티브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못하죠. 예, 그러니까 분석적 설명 방식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신사학 계열에서는. 자, 끝내고 있고.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또 네거티브가 부활됐어, 학문에서. 왜 부활됐냐? 사회사가 태조돼. 이제 그러면서 문화사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죠. 문화사는 인간을 서술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뭐냐면 네거티브가 부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의 네거티브 문제점.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가 부활했다고 해서 네거티브 비판적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술 형식과 인식론적 쟁점에 관한 논란이 있다. 자, 서술 형식의 비판, 쓰고, 그의 방방 내용을 이제 쓰면, 뭐냐면, 자, 그, 내러티브에 관한 가장 정통적으로 대표적인 비판은 내러티브 과학적이 못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신사학계에서 이걸 원시 과학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누구야, 랑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러티브 쓰니까. 방방은 뭐냐면, 내러티브는 상황에 대한 모사를 통해 사건과 인과적 연관성을 나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 인식론적 비판은 뭐냐면, 그 인식론의 지식의 형성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 인과관계와 전후관계 혼란을 초래한다. 앞뒤를 뭐, 앞에 있는 사건을 그냥 단순히 앞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내러티브, 이게 무슨 인과관계냐. 그의 방방은 인과적 연결이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 내러티브 안에는 필연적 조건과 연결돼서 나름대로 계속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큰 무리가 없다. 꼭 인과관계만인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필연성이라는 거 있죠? 개연성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 내용은 역사교육이 아니다. 역사학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어디에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지 구별하셔야 돼. 아까 이건 이제 그 추체험과 요번에 기출문에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을 쓰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재현하고 재사고를 다그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그 저기 분은 모 강사도 그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거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뭐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역사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콜링고는 뭐야 역사학과 관련된 콜링고는 역사교육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연구방법론 측에서 얘기한 거야. 이것도 역사학에서 얘기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54번을 보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분석적 설명 방식하고 네거티브적 어떤 설명 방식의 이제 서술 방식의 특징을 이제 얘기했죠. 자, 남색 책이 있는 건데, 자 가와 나의 역사 서술 방식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의 역사 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배경을 한 가지 기술해 보고 가의 학습 국가를 세 가지 쓰시오. 자, 가는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드리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그다음 나는 16세기 베드는 지중해에 건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드리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했다. 자, 이거 뭘까요? 가는 이제 누가 주체죠? 필립 2세. 그러니까 필립 2세의 뭘 얘기야? 행위 주체 의도. 이게 강조하는 데만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나는 필립 2세가 없죠.
뭐만 강조해? 구조가 강조됐죠. 시간이 걸린 것은 뭐냐면 지중해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가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서술적 방식은 사건을 둘러싼 구조 요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해 배경은 뭘까요? 예. 여기에서 이제 가해를 역사에 이용할 수 있는 배경. 내러티브는 역사가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친숙한 역사 서술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효과도 있지만 그 배경인데 첫 번째가 배경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효과는 그 뭐냐, 내러티브 역사적 고유의 사건이며 다른 시대의 장소 사건들과 이해를 가능케 하고, 내러티브는 구체적인 인간행위 의도 그 결과를 통해서 이해를 촉진시키고, 그 아동들의 내러티브 시간과의 전후 관계를 통해 사건의 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게 효과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렇게 답안을 계속 불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들어와.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으시게 계속. 그러면 시험장에 어떻게 나와요? 반응이 탁탁 튀어나와야 돼. 생각하면, 생각은 그냥 문제 의도만 딱 보면 그것만 딱 하고 이제 탁 튀어나와야 돼. 예. 그래서 딱 보고 문제 튀어나온 그 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은 합격권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뭐지, 코, 확, 머릿속에 헤매면 어떡해. 합격권이 멀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엔 55번을 이제 볼게요. 55번. 자, 다음은 내러티브 비판에 대한 내용이다. 가해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학습의 부정적인 효과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다의 니은의 의미를 쓰시오. 자, 이거는 내러티브의 비판점 세 가지 있죠. 교육학, 그 역사교육에서. 자, 자의성의 진실성이 부여. 이건 이게 뭐예요?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을 압도적인 형상이죠. 예. 그래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야, 이게 좀 잠깐 답이, 좀 약간,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정적 효과, 잠깐만요. 아니,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정적 효과인데, 잠깐만. 아, 이게 내가 답을 안 달아놔가지고는, 이거는 그 기획과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알수 있는 학습의 부정적 효과. 이건 뭐라고 이제 답을 다르셔야 되냐면, 제가 다시 불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학생들도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 사건을 비판적 시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게 맞아.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나 부분이요. 이해되시겠죠? 찾아보면 있어요, 여기. 제가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요. 여기, 그, 뒤에 이제, 서포트쳐 하다가, 제가 문제 만들고 답안은 다른 분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알바비를 줬나, 그때? 알바비 줬다. 근데 답을 이상하게 달아놨고, 하여튼 제가 다 곤칠게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내러티브를 통해서 역사 사건을 비판적 시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선시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틀리는 것도 곤치는 것도 공부해요. 이렇게 하면 딱 들어오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러티브 문제점의 마지막에 공상적 꾸민 형상이죠. 예. 그 공상적 꾸민 형상은 뭐냐?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나 공상이 역사적 사실과 뭐야? 뒤섞이는 형상이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을 볼게요. 55번, 아 55번이고 56번, 예, 56번이죠. 마지막으로. 자, 가사고의 명칭과 가와 기획사고 양식과의 차이점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브로우는 인간의 사고 양식을 가와 내러티브 사고 양식으로 나눠 설명했다. 자, 가상식이 가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이죠. 그럼 파라다임적 사고양식과 내러티브 사고양식의 차이점을 써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잠깐만요. 네, 차이점 이렇게. 자, 파라다임적 사고양식은 개념화에 기초해서 일반적 원인을 규명하고, 혹은 맥락과 무조건 보편적 설명을 추구하죠. 그래서 주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된 반에 내러티브는 뭘 강조해요? 인간의 의도, 행동,
그런 가정을 묘사하고 행위의 맥락 속에 인간의 의도를 서술하죠. 예,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봤어요. 자, 문제 풀어보니까 머리가 팍팍 들어오죠. 예, 종전에 그냥 읽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 확인해서 써놓는 것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건 좀 약간 부족해요. 많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스터디나 할때 혼자 공부할 때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계속 써보고 써보고 하고 마지막에 와서 암기하시면 돼. 그냥 그러면 암기력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요. 자, 역사학과 역사교육 있고 2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교육과 역사 교육에서 73페이지, 그 역사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역사의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힘들어. 역사의 의미가 뭐냐는 거는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너무 주관적으로 주관화 돼 있어. 이건 너무 뭐 정의할 수가 없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개념이 뭐냐 하면, 잠깐 뒤에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역사가들은 세 번째 줄만 보세요. 예, 세 번째. 역사가는 사도를 통해서 조각난 편리를 과거를 다시 살려나는데, 과거에 대한 뭘 구성한다고 했죠? 담론을 구성한다고 했죠. 담론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담론인데, 이 담론이 객관적 팩트를 많이 반영하냐, 가지고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역사 담론은 뭐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점과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전하고 아 정도전 계속 좀 정몽주하고 이방원 간에 하여가 단신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만들어진 관점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만들어진 과정에서 뭐예요?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갔고 어떤 살인들의 관점들이 들어갔잖아. 그리고 사인들이 그걸 통해서 지배 이동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지배에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담론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 주체의 역사적 관점 이대로 포명하면서 역사는 단순히 연대 인물 사건을 나열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거 행위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팩트에다 여러 사실 중에 어떤 관점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가지고 뭐죠? 하나의 담론을 포함하고 거기에 해석을 부여하죠. 근데 이거 역사적 담론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당히 안 좋게 봐. 아까 이제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포함됐고 지배층의 논리가 있고 만들어진 얘기다. 근데 역사학에서 담론이라는 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항상 담론 정의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역사에서 담론은 나름대로 팩트는 있어. 그렇지만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가 개입된다는 거죠? 역사가 관점과 이데올로기에 포함.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책에는 이런 담론이 개입돼 있어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료도 있죠. 이 편집 사료들 이거는 역사의 담론에 반영된 거. 조선왕조실록은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서술한 게 아니에요. 편집 사료죠. 여러 자료 중에 자신의 그 뭐냐면 성리학자 그다음 관료들의 관점과 그다음에 성리학적 가치관에 투영된 사건들을 뽑아서 뭐냐면 기록을 내는 거죠. 이게 후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기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관점과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모든 역사의 담론은 역사의 주관성에 의해서 들어가 있고 이 주관성 항상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처럼 역사는 단순 각오라는 객관적 실체로 정의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담론이 형성된 역사의 탐구 결과로 정의돼요. 과거의 실체는 절대 불변이죠. 이건 변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역사적 단어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죠. 소수에 따라서 뭐냐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제 과거적 사실들, 단순한 과거적 사실이 아까 이 담론을 거쳐서 역사 사실, 소설을 통해서 역사 사실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강의의 역사는 이런 담론을 다 포함되는 거고, 이거 재구성 사건의 기술을 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사가의 어떤 관점인 담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담론, 역사에서 만난 담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그 담론 있죠? 이거는 앞에서 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은 되게 부정적이죠. 허구적이고. 여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편집된 거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뭐냐면 누가 사용하고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문학에서 말하는 담론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또 담론은 또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정의내는 것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역사학의 특성 보는데, 뭐 역사학의 특성은 이제 보면 이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있고 시간 속의 학문이고 그다음 방복성, 그다음 교훈성, 영속성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면 역사학의 특성은 인간의 과거의 삶을 양상을 연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쭉 보면요. 첫째, 그 역사학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의 변화에 탐구한다. 일종의 시간을 연구하는 것, 변화 과정을. 그래서 역사학은 시간 개념을 토대로 역사의 진행과 변화의 동력, 양상, 그 결과를 파악하고 탐구한 학문이다. 그리고 역사의 전개나 속도, 변화 과정에 맞춰서 시대 구분의 기준을 삼는다. 그리고 지역과 문명 간의 어떤 역사 발전의 비견 토대로 되기도 한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읽고, 이거는요. 앞에 저 뭐 분석하고 그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역사는 과거 인간의 행위의 다양한 번인들을 이제 하는데, 요때 번인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외향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 영향에 미친 장기적, 단기적 요인, 그 다음 외면적, 내면적 요인, 그 다음 정치적 사건, 사회경제 변화, 등등등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 예.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는 문사철이라는 말 있죠? 문학과 철학 같이 하는 거야. 왜 문학은 왜 하겠어요? 문학은 역사학을 하면 서술의 필요가 있잖아. 문학적 재능이 필요하고 철학은 뭐예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면 되겠죠. 특히 사상사 뭐 이런 것들 할 때, 정치사 할 때 요 안에 뭐야? 이념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항상 철학도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것도 있죠. 뭐 사유 비판 분석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역사 소수는 문학처럼 이야기 형태를 띠며 철학처럼 인간의 행위의 근원과 사상을 추구하면서 과학처럼 과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논증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주관성과 객관성이 같이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역사 교육에서는 항상 뭐만 강조하냐면 문학적인 측면만 강조해. 역사 상상력. 왜냐 그거는 그 누구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회학. 그러니까 일반 사회. 일반 사회는 뭘 강조해? 상대죠. 탐구, 과학적인 것들. 근데 우리도 탐구, 과학적인 것들 강조해 보면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아 그럼 일사와 합치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려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 역사학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죠. 자, 역사학의 특성은 역사의 지식의 본질, 역사 인식의 논리 방법, 역사의 이해 설명, 역사적의 객관성, 역사적 가치의 판단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 자, 간연론자들의 입장을 좀 볼게요. 간연론자들의 입장에서 역사의 사회 본질을 설명보다는 뭘 하죠? 이해에 초점 맞죠. 네, 설명은 원인과 결과 이런 것 때문에인데, 이해는 맥락에 따라 파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의 연구 방법 이해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추체험, 감정이입, 직관적 상상, 그 다음 재현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간접론을, 기본 강의에 설명했는데, 이거 좀 뒤에 있다 설명하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이때 대표적인 사람은 딜테이, 크로체, 오크쇼트, 콜링워드인데, 특히 이제 크로체, 오크쇼트가 이제 간접론적 역사관을, 학문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 행위에 내면 깔려있는 정신과 사상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의 본질적인 동인을, 움직이는 어떤 원인을, 그 과거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을 통해 역사적 행위와 이유와 동기를 재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목적, 의도, 사상에 대해서 전개됐다고 보고 이들은 개별성과 특성을 대강해요. 예. 그래서 일반 법칙에 의한 것을 거부하는 거야. 도식화를 거부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여러분 드레이 아시죠? 드레이 합리 설명이거든요. 어떤 분은 드레이를 계속 간연론자라고 가르치시더라고. 내가 지칭을 안 하겠는데 참 답답해. 드레이가 간연론자라면 이거 도식화 시키겠어요? 행위 이론은 도식화 안 시켜요. 예. 그래도 그 간연론자는 도식화를 시키지 않아. 도식화 시켰다는 자체가 뭐예요? 간연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간연론자는 개인을 초점 맞추면 개인이 어떻고 저쪽고 얘기하지, 무슨 뭐 도식화 시켜 A는 B고 B는 C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별성과 특성을 강조하면서 일반 법칙에 의해 역사학습이나 사건 설명을 거부한다.
아, 그래서 일반성을 부정한다, 법칙성을 부정하고요. 그래서 역사의 행위의 사상적 측면을 밝히는데 밝힌 역사의 법칙적 설명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위를 밝히는데 어떻게 역사의 법칙을 적용하게 돼?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념론의 지금 특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간념론의 역사인식은 인간의 의지와 의도의 산물을 정의함으로써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의 외부적 조건을 등한시한다 비판을 받는다. 요거는 이제 이 마지막 줄부터는 단락군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간념론의 한계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들은 사회경제 요인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뭐죠? 역사적 행위 합당한 이유와 동기를 파악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왜냐하면 이 간념론자들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거야. 인간은 목적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데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합리적인 사람만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그렇죠? 도중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세 명 그 애 엄마가 그 뭐냐 담뱃불을 이불에 지져가지고 불이 났어. 얘가 이제 세 명 죽었거든요. 합리적인 사람이면 얘가 있는데, 그 집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 담배 피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전 담배 안 피지만, 근데 담뱃불을 지지려면, 끌려면, 뭐, 물 욕구든지, 뭐, 재떨이가 있으면 재떨이 꺼야지. 어떻게 이불을 꺼, 이불에. 다 불 난다는 거 아는 거잖아. 얘도 있는데. 그럼 불 났어. 불 나면 어떻게 해? 얘를 가지고, 왜? 피신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내버려두고 뭐냐면 경찰서 연락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징징 짜고 얘 다 죽고 세 명을 다 구할 수 없더라도 한두 명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아무리 근데 그러다 왜냐면 인간이라는 건 비합리적인 모습도 많고 또 의도적이지 않지만 또 무의식적인 측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 간념론자들. 그래서 드레이가 나중에 간념론에 영향을 받은 거야. 간념론자는 아니지만 간념론에 영향을 받는데 그 다음에 드레이의 이론도 뭐와 연결된 거야? 인간은 합리적인 설명은 가능하지만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설명은 못해. 이런 영역들은 이제 심층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역사는 역 행위 내에 뚜렷한 사상을 가지거나 의식적 행해진 경우에는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추적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고가 우연의 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행위가 합당한 이유를 안다는 것은 그냥 필요적 뿐이지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읽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고도 필요하고 과학적 사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제가 말 정했는데 잠깐만 하여튼 필요 조건과 잠깐 얘기 잘못했어요.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간념론자 역사인식의 문제점 쓰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 요인을 등한시한다. 두 번째가 뭐겠죠? 인간은 꼭 합리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우연의 계기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것도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포와 회피를 보죠. 앞에 이제 그 역사학에 얘기할 때, 그 특성에 얘기할 때, 디테일 크루츠에 이런 사람들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개별성을 가졌죠. 근데 뒤에 이제 지금 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법칙성을 가지고 해. 이 사람들은 이제 신실증주의자, 논리실증주의자죠. 이 신실증주의자, 논리실증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김우 심화강의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역조론에서 실증주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실증주의라는 말이 그 뭐냐 다양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꽁트의 실증주의야. 꽁트의 실증주의. 자, 꽁트란 말은 여러분들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좀 약간 들어봤죠? 그래서 역사를 세 단계 진행한다고 보잖아요. 뭐든 신학적 단계, 그 다음에 그 현실학적 단계, 세 번째가 뭐예요? 실증적 단계. 기억나세요? 안 배우셨어요? 그래요? 자, 이 꽁트는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19세기 때 이제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부르주아 혁명이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부르주아 정권을 장악했던 시대죠. 권력을. 그런데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했어요. 이게 뭐야? 산업혁명에 등장한 노동자 계층이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회주의 계몽주의를 내세웠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뭐야? 역사는 진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불합리한 점은 뭐야? 자본주의죠. 그 자본주의 타도하겠다고 뭐 곳곳에 폭동이 일으키게. 그러면 이들이 부르주아 입장일 때는 상당히 이 꽁트가 부르주아 출신인데 위기의식을 느끼죠. 근데 자신들도 부르주아를 익힐 때 똑같은 방법을 익혔거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며 불합리한 걸 타도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그래서 구제도의 모습을 타파한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자신이 기득권이 되니까 이런 논리, 계몽주의의 어떤 논리가 상당히 위험하게 느낀 거야. 그래서 계몽주의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뭘 주장했냐면 동학과 정학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어. 이게 좀 역교론에서 좀 약간 번역해서 하고 있는데, 동학은, 정학은 뭐냐? 이 정학은 발전은 인정해. 근데 발전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사회 구조적인 모습을 이제 일단 다 파악을 해요. 법칙을. 여기에서.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칙을 파악을 해. 그래서 이 법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 거야? 사회의 발전 단계를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사회체제를 연구한 다음에 그 사회체제 안에서 뭐냐면 법칙을 파괴하는데 그 법칙을 발견해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사회 발전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꽁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랑케. 랑케가 이 꽁트의 이론을 받아들이죠. 실증주의를. 근데 아까 이제 꽁트는 이 전학에서 개별을 파악해서 하나의 법칙을 파괴하면 사회 발전의 단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발전 단계 나갈 수 있다. 주장하잖아요. 근데 법칙은 얘는 안 받아들여. 뭔만 받아들여? 개별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랑케 그 실증주의는 뭐예요? 실증주의 반만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지금 설명하는 그 뭐냐면, 펜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야? 칼포프 있죠? 이 칼포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태인 출신인데, 그 열린사회의 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론도 있죠? 여러 법칙적 설명 이런 것들은 다이 칼포프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열린사회 적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막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막. 전쟁이나 전체주의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싫은 거야. 왜 이런 것도 일어났냐?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의도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작용돼가지고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아주 쓸모없는 사고방식 가지고 있다. 역사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거, 사회라는 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자연과학처럼, 그냥 H2O를 만드는 거 아니죠? 있는 그대로 주어진 거고, 그 주어진 거 안에서 우리가 법칙을 찾아내갖고, 그냥 우리가 적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동학은 필요 없는 거죠. 뭐죠? 정학만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꽁트의 실증주의가 좀더 보수화된 반면에, 뭐냐, 칼복포의 그 실증주의는 뭐냐, 더 보수화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 발전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만 적용돼.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를 그냥 인정해 버린 거지. 예. 그걸 이제, 포포의 이론을 계승한 게 한페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시면 돼. 역사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연과학 철학자야. 그래서 이제, 포포가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이게 보면, 반증의 법칙이 있어, 반증의 법칙. 반증. 이거 어디 나오죠? 역교에 나오는데, 인증적 사고, 잠깐 보이신 거, 그 반증의 법칙이 나오거든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반증의 법칙은 뭐냐면, 이게 열린사회 책을 이제 읽었어요. 예, 그 시험은 안 보고, 그때 중간고사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안 보고 맨날 그 열린사회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예, 그래서 읽고 이제 했는데, 너무 통찰력이 뛰어나. 이 사람이 좀 약간 보수적이지만 좀 통찰력이 뛰어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검증을 했냐면, 이게 있어. 가설을 설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백조 있죠, 백조. 백조는 모두 뭐죠? 시죠. 백조 시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에 맞는 뭘 찾아요? 증거를 찾죠. 증거를. 그래서 이 증거가 맞으면 백조는 뭐가 되는 거야? 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검증이 되는 거죠. 일반화되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자신의 편견에 맞춰서 뭐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A 대학교 사람들이 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뭐냐? A 대학교 사람들이 맥주 좋아하는 부분만 보는 거야.
이게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팩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조가 어떻게 하냐면 반증이 필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백조가 그 뭐냐면 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백조가 시다하지 않는 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백조가 시지 않는 걸 찾아내야지 없으면 이게 뭐야? 가설이 검증되는데 근데 찾다 보니까 백조가 신백조만 있는 게 아니죠. 검은 백조도 있어. 아시죠? 예. 네. 블랙스레이언이라고 검은 백조가 있어. 그러면 이 가설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조는 뭐라고 가설해야 돼? 신고와 검은 백조가 같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맞는 거죠. 근데 또 계속 반증을 계속 찾으면 검은 백조 외에도 또 있네. 붉은 백조만. 그럼 뭐예요? 백조는 이제 다양한 백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지 한 거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 뭐냐면 자기가 실증을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반증을 함으로써 가설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확실한 법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반증의 법칙이에요. 반증의 법칙. 그러니까 종전에 단순 검증뿐만 아니라 이거 한 단계 이제 뭐냐면 도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철학자들이 주장한 거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나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모든 사회과학이나 항공과 그 자연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 인식론이나 방문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 햄페이가 폭포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역사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고 그래서 폭포 햄페이를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햄페이가 폭포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교육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햄페이가 폭포의 논리는 뭐냐면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논리실증주의 또는 뭐냐면 신실증주의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콩트의 실증주의, 랑케의 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신실증주의가 좀 다르다. 개념 체제가. 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보면 포프와 햄페이든 실증주의자로서 역사인식의 논리와 방법이 역사적 이해보다 설명이 있다고 해요. 과학적인 어떤 설명, 인과관계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경험적으로 검증된 일반 법칙이나 그 사건의 선행종구, 선행조건으로부터 영역대 인과적 설명이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법칙에 인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지 그게 CLE거든요. L. 그래서 컨디션, 그 상황, L, 룰, 그 다음에 결과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것을 이제 과학적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사회형성이나 그 다음에 역사학, 인문학, 인간사회나 다 과학적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있고 역사 형상이나 사건의 논리적 일반 법칙을 제시하여 적용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즉 역사적 가치와 판단보다는 역사 지식의 객관성, 역사의 법칙의 일반을 추구한다. 요거 줄 추셔야겠죠. 그래서 요번에 아까 기출문제 분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햄페이 나왔죠. 햄페이. 햄페이는 역사의 팩트를 강조하죠. 이건 동의돼. 여기에서 역사의 객관성을 인정한다잖아. 우리는 역사 법칙성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객관성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햄펜의 입장일 때는 역사적 사실과 서술의 측면에서 뭐야 반영한다고 생각한 거겠지. 이 객관성 측면에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햄펜은 그 햄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언급한 여러 역사가는 요즘은 동일해요. 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인간 행위의 가설을 세우고 그 정거를 검증하고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다. 이게 비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본거는 그 사건의 배후에는 두 번째인데, 현재 역사가 추론될 수 없는 감추어진 의도와 동기가 내재되어 있으며, 개연성과 우연성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두 번째 비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전개를 목적론적으로 보고, 역사 전개의 패턴과 법칙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의적인 판단과 비약적 해석, 성급한 이론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단정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개별성, 독특성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의 보편적 원리를 찾는 수단을 여길 위험도 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비판이 마지막 문제, 역사적 사실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무시하고 보편의 원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말은 좀 약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포포 햄페는 목적론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약간 뭐냐면 좀 잘못된 거야. 목적론적 생각은 그 뭐냐면 뒤에 그 앞부분에 그 사회과학적 상호방식 있죠. 그 마르크스 이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실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편집 그글쓴 사람이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열린 사회 폭 저기에서 이 목적론을 되게 비판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헤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르크스 이론을 다 비판했어요. 왜냐면 그 목적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해갖고 그 포포의 열린 사회 적들도 이걸 기반을 갖고 그걸 비판하게 쓴 거거든요. 그게 다 히틀러와 연결된다면서 히틀러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걔들만의 어떤 그 이상사회를 꿈꿨잖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이 저자가 누가 썼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쓰세요. 거기 중간에 빠지고. 요것만 써도 다 맞춰요. 한두 가지 쓰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가설을 세우고 그 증거를 검증해 법칙적 설명하기 어렵고, 그다음 개연성과 오연성이 작용되고 있고, 그 중간은 목적을 빼고, 역사적 사실의 개별성, 독특성을 무시하고, 보편적 원리를 찾는데 수단으로 여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역사 전개 목적론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적 원리는 보편적 법칙이에요. 어떤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자연과학적 법칙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세 번째 위견은 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건 왜 잘못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책을 사서 보시면 알아요. 포프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 교육을 보죠. 그래서 7대 쟁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7가지 쟁점이 뭐냐면 역사는 과연 반복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역사의 과학적 속성과 문학적 속성의 논제. 그 다음에 역사의 기능이 역할이 뭐냐? 현재 의식과 역사 존재에 의한 문제 제기. 역사의 시대 구분, 인간관계, 분석, 감정이 시도 등등등등 7가지 논쟁이 있어요. 예. 그중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시대 구분 관련된 논쟁이죠. 예. 그다음에 약간 오답으로 좀 나온 게 뭐냐면 교훈과 관련된 거야. 그리고 역사는 문학이냐 과학이냐 그 논쟁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시간이,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40분이요? 역사의 반복과 교훈만 하고 끝날게요. 예. 자, 역사의 반복과 교훈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 역사의 반복과 교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근데 교훈하고 반복이 대입된 게 아니라 교훈적 역사관이 되게 반복적, 순환적 역사관이 연결돼 있어요. 자, 역사는 과연 반복되는가? 그래서 이제 낭케가 이제 얘기를 했죠. 낭케는 역사주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 개별을 강조해요. 반복될 수 없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이례적이며 자기 충족적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일반 그 역사주의 입각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무질서한 역사 사실들에도 유사성과 일반성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또 반론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뭐예요? 유사성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낭케에 대한 의견을 또 반론으로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러나, 두 번째 보면, 역사의 개별적인 그, 방법이 아니라, 유형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유형적 방법은 뭐냐면, 똑같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이제 반복된 게 뭐냐. 인간성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뭐예요? 인간성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요구가 시공간 초월의 동일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동일한 본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형적 방법의 그 뭐냐면 그 기반은 인간은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역사의 일반성은 이런 보편적 인간성에 유대된다. 그래서 아까 말 고대이나 현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는 비슷하죠. 뭐돈 많이 벌고 싶고 그다음에 뭐어이 예쁜 남 여자도 만나고 싶고 뭐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둘러싸고 경쟁 대립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왜 그걸 가져야 되니 마느냐 하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런 식의 논리 나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복성이 있다니까 그 방복성 항상 무슨 사관으로 연결되죠? 순환 사관이 연결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뭐냐면 욕구는 동지다고, 그리고 동지라는 건 방복성 나타나고 순환 사관이요. 순환 사관은 자주 보여요. 슈페인고르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끼티네스 있죠? 거기도 보이고. 자, 순환사가 일정 기간을 두고 유사한 역사적 양상이 반복되거나, 근본은 변하지 않는 부분적인 변화가 있음으로써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환사가는 예측 가능해요. 우리의 인간성을 이제 바탕으로 반복된 걸 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거기에 순환사관이 이제 뭐냐면 좀더 진보사관과 결합되는 형태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복되더라도 이렇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계를 갖추면서 똑같이 이렇게 계속 역사는 진보하는 것처럼 반복된다. 이게 나선형적 순환사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리가 대표적인 게 번증법적 발전 논리죠. 원래 번증법적 발전 논리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고유해요.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이제 쭉인데 정반합의 논리. 그래갖고 여기에는 똑같은 것들 서로 대립과 투쟁이 일어나. 그러면 이 대립과 투쟁이 A 단계에서 일어나면 이걸 대립과 투쟁이 B 단계로 전진돼요. 그럼 B 단계에서 또 전진 대립과 투쟁에서 전반에 또한 단계 비약을 돼. 이 마르크스 이놈도 시대 발전 과정도 똑같은 점. 고대에서 노예제 사회였다가 서로 대립 투쟁하죠. 그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가. 또한 단계 더 올라가. 결국 여기서 계속 진보하죠. 그렇지만 대립과 투쟁이라는 건 뭐야?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해. 똑같아. 대립과 투쟁이 왜 일어나? 마르크스는 생산 도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계급투쟁이 1단계. 그래서 2단계 넘어 좀 역사에 진보하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역사에 진보한다. 이게 뭐냐면, 나성형 순환사, 나성형 뭐냐면, 순환사관이에요. 그래서, 근대 진보사관과 결합되는 그 형태가 등장하죠. 자,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긴 하지만, 정확히 동일하고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그 의상의 순위 한층 발전된 양상으로 반복된다고 보는 사관이 있는데, 이게 나성형 순환사관이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인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본성이 항상 똑같은 체제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며 일정한 주기나 단계마다 차원이 다른 형태로 그 번증법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선형 사관은 진보 사관과 접목한 거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 유문 사관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인데 유문 사관도 순환적 역사관이지만 그게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되는. 그는 사관이다. 되는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순환사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 뒤에 넘어가서, 역사가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유형에 반복됐다는 인식은 꼭 역사에서 간접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역사가 사실 일반화에 입각해서 예측 가능하죠. 앞날을. 그래서 역사와 일반은 꼭 예측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그 과거의 변화에 대처하고, 현재를 설명한 유용한 분석 도구이자, 그 다음에 미래의 지표를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교훈의 역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녹색 책에 역사적 가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족 문화 공동체 역사, 교훈의 역사, 그 교훈의 역사의 어떤 그 장점 같은 거,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뒤에 있는 거는 문제점인데, 이건 예전에 이제 문제점은 그 녹색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 비슷해. 교회 역사 강조할 게 문제점 뭐,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이제 문제점. 자, 역사의 반복성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자, 인간성의 부분은 고정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공간 쪽으로 변화 발전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인간의 내적 세계, 심리 요인 및 도덕 조판 등 역사 형성에 작용되고, 작용된다. 따라서 역사의 방법은 엄밀한 동일성이 아니라 비유와 유사성의 의미를 벗어나기 어렵고, 예, 비유와 유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는 건 어림짐작이야.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까지 계속 여자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라 생각했죠.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이제 사회 경제 변화나 이런 것도 심리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지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막연한 거야. 그들 거다. 뭐, 확실한 검증도 안 한.
걔도 있고, 걔도 문학적 수사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과 역사 발전 과정을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추측한 이상은 예측이 불가능.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는 거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해서 앞날을 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럴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뭐. 아, 이 사람 보니까 뭐, 인상 좋으니까, 이 차 합격하겠다. 그리고, 아,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이 차에 떨어지겠다. 예측이에요, 추측이요? 추측이죠? 예측은 뭐예요? 아, 이 사람에 또 보니까, 객관적 증거물과 수업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말도 또박또박하고. 그러니까, 이걸 같은 거, 아, 이 사람 합격하겠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말이라는 거 예측이 되는 거야. 추측과 예측은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추측한 대로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속에 있는 교훈은 극히 다양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 사건도 얻은 교훈이 각각 가치가 다르다. 이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왜냐면 지금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제 요즘에 이제 예전에 유명한 그 음란물 올리는 사이트가 있었죠. 사이트가 하나 없어졌잖아. 예. 근데 이제 유사 사이트가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문이나 뉴스에 막 나와.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더 웃긴 게, 나도 몰랐는데 이걸 또 빨리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댓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나쁘니까 가입하지 마라. 문제가 있다. 비판적인 건데, 읽는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입해야 되겠네? 더 좋은, 뭔가 음란물 볼수 있네? 그렇게 하잖아. 제가 음란물 봤다는 건저 가입 안 했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이라도 뭐예요? 교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교훈적 역사관의 문제점이 뭐냐? 주로 누구의 학문이죠? 치자의 학문이죠. 그래서 역사는 정치가 지배층 엘리트에 의한 지시고 기능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한 데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점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좀 보면, 자, 역사의 교훈의 문제는 역사 지식의 호응과 관련되며 역사 인식의 공적 목적과 연결된다. 자, 역사관은 자신의 역사 의식을 사회와 현실을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의 유효한 교훈과 판단을 이끌어야 한다. 네 번째 이제 문제점이 있죠. 자, 네 번째 역사 유용성은 반드시 교훈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이게 네 번째 유용성이야. 그래서 역사 유용성은 그 뭐냐면 교훈에 얻는 데 있지 않고, 이걸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제일 중요한 교훈이 얻는 게 아니라 뭐죠? 탐구라는 데 있죠. 탐구를. 교훈은 뭐예요? 부산물이야. 근데 이것이 네 번째인 거죠.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역사의 탐구의 부산물이지 역사 연구의 뭐냐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그 따라서부터 있죠. 이게 연결돼 갖고 거기 보면 역사 지식은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지가 과거에 대한 성찰과 유의적 가치를 압도하게 되며 역사의 판단이 앞서고 역사에서의 오류와 편견이 끼어들 있다. 왜냐? 앞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들어가버리면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 선입견이죠. 근데 이 선입견이 편견으로 작용될 수 있어.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차이점 아세요? 선입견은 이런 게 있어. 선입견은 사람이 어떤 걸 대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대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이게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그 길을 가다가 저기 보니까 하늘 보니까 검은 구름이 막 끼어 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비가 올 거다 생각하고 우산을 가지고 오겠죠. 이게 선입견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관념이 있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쭉 걷다 보니까 아, 보니까 비가 안 와. 근데 비가 안 오는데도 이게 검은 구름이 있는데도 아, 이제 검은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온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계속 우산을 들고 있어. 이렇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편견이 되는 거야.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입견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일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념을 유지하는 게 편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역사도 마찬가지야. A라는 어떤 성입견을 접할 수 있죠? 근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아,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자신의 생각 바뀌어야지. 근데 자신의 생각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편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역사는 선입견 작용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점도 있지만 역사교육의 시사점도 있어요. 이게 밑에는 시사점이에요. 예. 자, 역사의 방법과 소송, 방법적 속성과 그에 따른 교훈을 둘러싼 논의는 역사교육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역사 수업은 과거 사실에서 직접적인 교훈을 얻기보다는 그 현재 유사한 상황과 조건에 과거 사람이 했던 행위를 추천해 비교하는 안목을 배양하는 데 우선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의 외향적인 현재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이에 가둬놓은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에 실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시간이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시사점인데 이게 시사점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하여튼 이 시사라는 말이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맥락 보니까 이때는 긍정기보다는 이것을 교훈적 역사 간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역사교육에서 어떤 점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 비판적인 내용도 있죠. 이 비판적인 내용이 역사교육에 어떤 시사를 주는가. 요 내용인 것 같아요. 맥락이 지금 보니까. 예. 네, 그래야지 맞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직접 교훈보다는 안목 배우기 중요하다. 이게 우선시고 첫 번째고요. 이건 비판적인 시사점은.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 교실에서 과거 인물에 대한 평가나 사건을 통한 교훈을 전하는 활동은 과거 사회 및 현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교훈을 얻었다 해서 현재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시절 때 그 당시 왕권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근대사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타당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게 교훈에서 정치가가 많은 사람을 죽여? 아니죠. 현재적 가치는 다르고 조건은 다르잖아. 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의 교훈과 효용은 역사학습의 목표관이나 아까 이제 비판적인 뭐예요? 역사 탐구 활동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 언급한 건 뭐냐면 이 역사 방법과 소극성에 대한 교훈적 역사의 어떤 긍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비판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이걸 받아들여서 역사교육의 어떤 시사점이 뭔가 비판을 받은 비판 자체의 시사점이 뭔가 비판에 대한 시사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바쁘시겠지만 잠깐 문제만 풀고 이제 끝낼게요. 예. 저도 이제 목이 아파요. 예. 일단 끝나는데 딱 끝나야지 도중에 좀 끝나서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8번 문제 볼게요. 58번 57번 문제 안 풀고 왔죠. 57번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이 관념론 이렇게 이제 아까 치면 역사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은 역사학의 특성에 대한 서술이다. 자, 기후가 관련된 역사학의 연구 대상을 세 가지로 서술해 보시고 그리고 니은과 니은의 각각 필요한 형태를 추구해 보시오. 자, 역사학은 과거 인간 행위에 연관된 다양한 번인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때 이제 연구된 번인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대상들은 뭐냐면 외면적 요인, 내면적 요인, 장기 요인, 단기 요인 이런 것들 연구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니은과 니은이 각각 필요한 형태를 추구하시오. 자, 니은은 뭐예요? 문학이죠. 우리가 역사는 문학, 철학, 과학이 같이 있다고 했죠. 문학에서 뭘 추구해요? 문학적 측면에서. 자, 요 문학적 측면에서는 이야기 형태, 내러티브, 그 다음에 역사 서술 방식, 그 다음에 D는 철학은 뭐죠? 인간행위의 근원적 사상과 이념, 이런 걸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 과학적 성격도 있죠? 과학적 성격에 추구한 건 과거에 대한 설명과 해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억을 인식을 가능케 하는,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서술해 보고, D과 D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예. 네.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개별적인 방법이나 유형적 방법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냐? 아까 얘기했죠. 인간성의 기본적 욕구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현재인이나 과거이나 앞으로 미래도 다 똑같다.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환상인데 이 나선 순환상은 아까 전 진보 사관과 결합된 좀 발전된 형태였죠. 자, 차이점은 뭐냐면 순환 사관은 일정 기간을 두고 유사한 반복된 사건이 반복되거나 근본은 변하지 않은 부분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근데 나선 수학사관은 역사가 되풀이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발표가 되풀이된 게 아니라 그 위상과 수준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그 뭐냐면 반복된 발전된 양상 보인다고 했죠. 이게 대표적인 유물사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있고, 그 나선수화사관은 일련의 주기적 혹은 단계마다 차원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가해덕을 많이 볼까요? 번증법적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번증법적이라고 써야지. 발전은 그 뒤에 있으니까. 예, 답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발전 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모어 접목대사관이다, 진보사관과 접목대사관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 보세요. 이제 교훈의 역사도인데.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그리고 세 가지 기억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니은과 관련된 그 역사 수업에서 유의할 점을 쓰시오. 자, 거기에 이제 역사의 교훈은 역사는 사실 모호에 가깝다. 가에 들어갈 뭐죠? 일반화에 가깝다. 예,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역사상에 일어난 상향 개별 사실과 사건은 하나의 일반적 법칙 경향을 동일 범주로 분류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반복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비판점이 있다고 했죠. 그 한계가 뭐냐? 일단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방법은 엄밀한 동일성이 아니라 비유나 유사성에 수사적인 어떤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현재까지 역사 발전 과정 관찰 장차 이런 측축하는 정도의 해도 예측은 불가능. 그죠? 추측과 예측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역사 속의 교훈은 극히 다양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얻는 교훈도 각자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고, 여긴 또 안 나왔지만 지배층 위주의 여고. 그 다음에 이런 교훈적 역사관 자체가 뭐냐면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 그래서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보이는 목적이 교훈 얻기보다는 역사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역사의 방법과 소용 논의하에, 그러니까 논의라는 건 역사 교육의 시사인데, 이때 시사라는 거는 앞에 기억의 어떤 비판점에 대한 시사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비판적 시사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뭐 과거와 현재 상황을 시대적 배경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빠졌어요. 빠진 것도 쓰세요. 찾아서. 자, 현재 유사한 사과 조건에서 과거 사람들이 했던 행위에 추출한 비교하는 악목을 배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비교하는 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역사의 교훈과 활용은 역사학습의 목표가 아니죠. 아까 지난 것처럼 역사 탐구 활동의 결과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문도된 거지.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딱딱 떨어지잖아. 비판적 쓰고 그 비판을 받은 시사점이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논쟁점인 역사가 과학성을 가지고 있냐, 문학성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